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를 통해서 대선 특집으로 지금 몇 주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MTN 이학연 전문위원과 계속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벌써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위원님, 그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것들 좀 먼저 짚어볼까요? 네. 현재 네 번째 시간이자 뭐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다음 주에 그렇죠. 하는 날이면 막 선거하는 날이니까. 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제 닷새 남았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하원은 2년마다 맨날 하고요. 상원은 이제 3분의 1씩 계속 2년마다 이제 하고 임기는 6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의 선거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 이 중에서 270명을 확보하면 그냥 이기는 게임입니다. 다만 네. 이거가 지금 결정될지 안 결정될지가 여전히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에 선거인단은 쉽게 얘기해서 인구 비례로 가기 때문에 네. 제일 많은 지역이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이런 쪽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플로리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플로리다에서 이번에 이긴 사람이 정말 또 이길 수 있다고 여기에 이제 광고를 쏟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 그래서 네. 어저께도 시간 차이로 플로리다 계속 뭐 연설했다는 게 또 후보가 했다는 거가 그래서 플로리다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 것처럼 이번 선거는 하원을 전체를 다시 네. 뽑고 그다음에 네. 상원도 3분의 1가량을 뽑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임기 2년인 연방 하원은 435명 전원을 네. 뽑고요. 상원 중에서 이제 3분의 1이니까요. 35명에 제가 알기로 2명 정도가 이제 거기서 그 유고되거나 이런 분이 있어서 네, 네. 3분의 1보다 약간 넘는 사람이 뽑힐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가 이제 이 다시 말씀드리면 백악관 그리고 상원 하원이 전부 다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거.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파란색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블루 웨이브다. 파란색 파도다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이 세 개 중에서 이 세 포지션 중에 가장 확실하게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원이죠. 하원을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장악 것이다. 네. 이거는까지는 거의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건 거의 공감을 네, 거의 하고 공감되니까 그냥 상원과 대통령은 여전히 극히 미주자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파이낸셜 타임즈의 예측을 보면 지금까지 보면 확보한 숫자가 273명입니다. 지금 네. 바이든이 그렇기 때문에 3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저 약간 회색이 이제 경합인데 좀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갔더라도 쉽지 않다. 어렵다는 얘기 하는데 다만 여기에 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273명 중에서 중요한 펜실베니아가 20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20명이 이제 저쪽 이 그림에 보면 바이든 쪽으로 가 있는데 이게 만약 저쪽으로 넘어가면 트럼프한테만 넘어가면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어허. 네,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거의 99% 확률로 지금 트럼프가 쉽지 않다. 바이든이 이길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99% 확률인데.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나 아마 우리나라 지상파에서도 그냥 대부분 인용하는 뉴스 그 설문조사기관 모든 걸 취합하는 곳인데요. 오늘까지 보면 7.5%포인트를 여전히 지금 약간 우세한 거로 바이든이 네. 우세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2016년에도요. 유일하게 트럼프 승리를 점쳤던 라스무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엊그제 발표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긴다고 발표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는 다 페이크 뉴스. 그리고 그런 거고 이런 건데 이게 지금도 그래서 많은 미국의 분석가들이나 전문이라고 TV 우리나라 TV에서 나온 사람 라디오 나오나 팟캐스트라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렇지만 샤이 네. 트럼프가 많다 얘기하는데 네네.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직접 CNN에서 토론한 거 봤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인 거죠. 그 여론조사 기관이 바보가 아니다. 그렇죠. 열심히 네. 찾아냈다는 겁니다. 샤이를 네네. 없애기 위해서. 근데 뭐 뚜껑 열려봐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계속 인용해드렸지만 지난 그 4년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선거가 그 진행되고 그날도 네. 거의 87%가 힐러리가 이긴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다 어떻게 아닐까 이거. 그래서 너무 한쪽의 방향성을 치우친 그걸 보고 A냐 B냐를 갖고 A가 되면 어떻게 되고 B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저는 뭐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흔히 홀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그렇죠. 않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상원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때요? 상원에 대한 전망은? 상원은 이제 이게 진짜 어려운데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다음에 초경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긴 쪽은 민주당이 45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선거 이후의 자리입니다. 의석인데요.
공화당은 46명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건 확보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헷갈린 곳이 이제 9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9명이 헷갈리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른다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네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월가에서는 사실 물론 저희가 앞서서 약간 폄하하는 발언으로 그렇게 하는 건 홀짝이라고 하지만, 네네, 그래도 어느 쪽으로 비중이 높으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월가에서는 다 세우고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네, 월가에서는 대선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월가의 분석도 그렇고 뭐 저 제가 봤을 때도 월가에서 지금 보이는 주식시장 주가 자체는, 물론 주가라는 것은 모든 것이 반영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월가의 시각은 바이든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형성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 왜냐하면 실제 광고 집행량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과 달리 바이딩 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몰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예, 최근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쏠려 있겠고요. 그러니까 플로리다에서 지금 엄청 근접인데, 플로리다도 지금 공화당, 그 자기네 공화당 위원회에서 그 플로리다 광고 그냥 그만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게 냅두고, 그러니까 초경합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스콘신이나 이런 펜실베이니아, 그쪽에 돈을 더 쏘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초경합이 많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최소한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승리를 예측하고 그쪽으로 주가가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인데,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JP모건이요, 지난 6월달에 바이든과 트럼프 각각 바스켓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될 만한 주식들을 또 쫙 해놨고요. 반대로 트럼프 바스켓을 만든 적이 있는데, 이게 딱 그 일단 지수부터 만든 걸 보면, 작년 12월부터 해서 괜찮다가 금년 2월 3월은 다 떨어졌습니다. 위에 파란 거가 바이든 바스켓, 바이든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JP모건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 밑에는 이제 트럼프인데, 3월에 다 같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쪽 파란 쪽은 꾸준하게 계속 올라서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있는 반면에, 빨간색은 6, 7월에, 약 6, 7월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가 경제활동 재개 시즌에 다 반등할 때입니다. 네네. 그때 잠깐 같이 반등하다가 같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는 올라가는 거고 아래쪽은 내려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위는 좀 잘 나가고 있고 아래쪽은 재미없거든요. 이게 지금 현황입니다. 오늘까지. 네네. 어제까지 현황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한, 그럼 어떤 주식이 거기 포함됐을지. 그러니까 저는 파란색으로 네, 쭉 올라가고 있는 그 바스켓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궁금하거든요. 종목들이 궁금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걸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건 많이 올라가 있고 아래 그 트럼프 바스켓이라는 건 재미없다는 거죠. 네네. 그것이 이제 현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기면 저 파란색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빨간색은 물론 실적이 안 좋게 떨어졌겠지만 반등하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반대되는 경우가 났을 때 급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이 궁금한데, 바이든 바스켓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바이든 바스켓은 대체적으로 일단은 많이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대체에너지입니다. 대체에너지는 여기 이제 파리기후협약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많이 들으셨고 저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4년 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리 기후 협약은 미친 것이다 하면서 탈퇴를 했고요. 또 하나가 TPP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TPP라는 것이 환태평 지구 뭐 무역 자유지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일본, 뭐 우리나라가 다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쑥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뭐 바이든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튼 대체에너지입니다. 대체에너지에는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썬파워, 코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시면 주가 자체가 좀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런 것들이고, 퍼스트 솔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가 되겠고요. 전기차는 여러분 너무나 명확히 아시는 뭐 그런 것들이 이렇기 때문에 뭐 주가를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인프라 투자가 되겠는데요. 인프라 투자가 이제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분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얘기 없지만 4년 전은 장벽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멕시코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고속도로 짓고 댐을 뭐 얘기했는데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바이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30억 달러 그 3조 달러를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거기서 미국을 재건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인프라가 관련 주식이 들어가는 거죠. 캐터필러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캐터필러는 살아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그 밖에 제이콥스 엔지니어링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것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네.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들만 좀 불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역 관세와 관련된 것들이 네. 이슈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과의 어떤 긴장 관계, 그리고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기억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이루어진 그렇죠. 거잖아요. 네. 지금은 뭐 기억도 안 나지만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힘들었죠. 세탁기 문제, 철강 맞아요. 이슈. 이제 네. 기억도 안 나지만 그런 것들이 벌써 2, 3년 전에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던 그 좀 소규모의 기업들 있잖아요. 진짜 네.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복원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관련된 주식들이 보면 P&G 같은 경우, 소비자 같은 것들이 네네.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소비되는 것도 있지만 갖고 와서 미국 내에서 유통할 때 세금이 올라간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P&G 같은 거 들어가고요. 3M 같은 거 들어가고 저희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의료기기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수요가 엄청 많은데 이게 이제 관세가 비싸져갖고 뭐 이렇게 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역 관세에 관련된 주식들 제가 보여드린 것들이 주가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 바스켓에 포함되는 주식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대에 서 있는 그럼 트럼프 바스켓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 섹터를 아주 정확하게 지금 JP몰에서 이미 네네. 지적한 바 있는데요. 그것들 보면 재미없었습니다. 첫 번째 은행 섹터입니다. 은행 섹터는 대표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은행이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법인세를 다시 만약 인상하거나 다시 회복시키면 거기서 돈을 가장 많이 수익률이 좋은 게 은행이기 때문에 네. 은행이 지금 머리 아플 수 있다 그래서 은행이 오른 적이 없죠 최근에. 그렇죠. 네, 딱 그런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방위산업입니다. 네. 방위산업도 다 보시면 오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방위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방위산업도 있고 우주항공 방위산업 같은 섹터로 다 가는 건데요. 네네. 이것이 지금 움직임적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역시 공화당에서의 유리한 것들인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금 딱 저 그림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같은 그림을 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화석에너지입니다. 네네. 화석에너지는 대체에너지의 반대편을 가는 건데요. 딱 보시면 재미가 없죠. 그러네요. 물론 여기에는 팬데믹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요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월가의 전망과 전략이 요즘에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업데이트해 주시면요. 네. JP모건이 어저께 발표한 건데 현재 시장은 바이든의 승리를 반영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되는 경우가 나왔을 때 트럼프가 이길 경우 3,900까지도 바로 올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재미없었던 것들이 좀 랠리를 할 수 있는 네.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BTIG라는 곳에서는 아주 그 재미나는 흥미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지금 시장에서 환상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성공하고 네.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은 민주당이 갖고 가는 경우가 가장 합리적, 가장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S&P 500이 지금 3,300레벨인데 4,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유가 이제 법인세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니까. 그렇죠. 법인세 올린다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법인세나 소득세가 현행에 유지되는 반면에 그 서로 계속 싸울 것 같지만 결국은 서로도 윈윈할 거라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대규모 부양책이라든가 인프라 투자 확대는 결국 가는 거지 않겠네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케이스는 딱 요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얘기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균형 있는 구성이 됐을 때가 네, 맞습니다. 시장에 제일 좋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네. 네. 그렇지만 하여튼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주시장은 결국은 실적의 변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빨간색이 됐건 파란색이 됐건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90년의 역사거든요. S&P 500은 90년의 역사인데요. 90년 동안 S&P는 10.7% 연평균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는 거죠. 네. 실적이 내년에 상당히 개선될 거라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여러분 마음 편하게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이기기 때문에 올라간다? 특히 저는 바이든 때문에 뭘 지금 산다? 저는 한마디 말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만은.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MTN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